처음엔 이 조합을 보고 이분들이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음악을 듣는 순간 아! 하고 깨달으실 겁니다. 틀이 없는 음악, 자유 그 자체인 음악, 짱과 짱이 만난 음악계의 짱 먹은 콜라보, 넉살 까데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저 까데오의 보컬을 맡고 있는 넉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치는 김다빈입니다. 아, 북치시는 다빈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리스트 이태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이스 치는 김재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일단 넉살씨는 놀토에서 뵙고요. 까디오 분들과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넉살씨가 또 가요광장 첫 출연 이지만 거의 네. 고정 게스트처럼 언급이 정말 많이 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본을 봤는데 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예, 예. 예. 왜 그런 거죠? 아, 예. 혹시 듣지는 않으셨죠? 듣지는 않고 네. 지금 소문은 흉흉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한해 뭐 한해라는 친구가 아, 예, 예. 뭐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 예, 예, 예. 예. 그때 한해 씨가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넉살 씨 에피소드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예. 그 계속해서 한해 씨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한 해라고 해가지고 저희 가요광장 게스트로 오시는데 그 친구가 할 얘기 많이 없을 텐데. 예, 아니 뭐 최근에 뭐 이런 폭탄 발언을 해주셨어요. 예, 예. 넉살 씨가 털이 예. 많고 굵다, 직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흘러갔는지가 아,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저 네. 뭐 더럽네요. 얘기 주시게 자꾸 아 저도 갑자기 놀랐어요. 그 털 예.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지금 점심 시간에 아 죄송하네요. 아, 맛있게 식사를 드시다가 이거 예. 들으시면 또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아 이게 사실 네. 저희가 그 놀라운 토요일을 하다 보면은 네. 의상을 이제 갈아입을 때 좀 편하게 갈아입을 때가 있어서 네네. 서로 조금 이제 원치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막 그렇다고 이제 그냥 뭐 다 전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조금 슬쩍슬쩍 볼 때가 있는데 네네. 제가 뭐 이거 점심시간에 이 정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예. 한해 친구가 본 부위는 뭐 그 정도는 느낌은 아닌데 아, 예,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니, 왜냐면, 술 조절이 힘드네요. 아, 예, 넉살 씨는 네. 뭐 어쨌든 뭔가 예, 예. 뭔가 약간 이미지적으로 좀 하얗고 아, 그렇죠. 조금 약간 예. 멀끔한 편이신데 약간 그래서 반전 매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흉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이 녀석이 이런 곳에 있네 이런 느낌의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 한 해가 그거를 체크게 본 게 아닌가. 예예 예. 예, 예. 좋죠. 8798님께서 넉살님 작업실에 놀러 온 한해님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건 신고해야죠. 아 예. 이거 저번에도 한해 씨한테도 역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예예예. 한해 씨 그 와인바 작업실에 예예. 넉살 씨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질문이 참 매운맛인 게 제 작업실도 아니고 제가 한해 작업실에 가서 팬티만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예예예. 친구의 작업실에 가서 제가 한해가 근데 뭐 많이 덥다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편하게 있어라. 아, 예, 예. 근데 팬티를 입고 있다면 의외네요. 예, 그 질문에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어서 가다가 그렇게 된 거죠. 한시에 하는 라디오 치고 굉장히 매운맛이네요. 네네네. 하지만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 청취자분들의 고민 상담소라는 거에서 그 청취자분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본인의 자취방에 절친이 오는데 맨날 그렇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얘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넉살 씨로 넘어가고 넉살 씨의 털 얘기까지 아이고야.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네요. 예. 자, 까데오님들 넉살 씨의 털 목격하신 적 있나요? 뭐 옷 갈아입을 때 본 적이 있긴 있는데 네네. 제가 더 많아서 아 그래요? 여기 기타 치는 우리 태훈이 형도 네. 제가 아프죠. 털봅니다. 털봅. 아, 네. 다모시네요. 다모. 예, 맞아요. 예, 예. 예. 좋습니다. 넉살 씨도 뭐 한혜 씨에 대해서 뭐 약간 요 정도까지는 제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이 친구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사실은 뭐 한혜라는 친구는 비밀을 잘 털어놓지 않아요. 아, 예. 아,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의 비밀을 아주 좋아해요. 아, 서로 갖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자신의 비밀을 잘 털어놓진 않은데 중간중간에 가끔 뜨문뜨문 얘기하는 야, 그랬어? 이런 거를 가끔 얘기하긴 하는데 아하. 그것까지 뭐 제가 기억나는 건 많이 없고 사실 뭐 크다지 녀석을 자꾸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네네. 그 친구를 한해
그냥 두 분이 약간 되게 네.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딱 느끼기에도. 아, 친하죠. 근데 이제 쇼미더머니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놀라운 토요일까지 굉장히 친한데 네. 아, 한 해는 요즘 살이 쪘어요. 아, 맞아요. 요즘 살이 좀 많이 쪘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뭐 요 정도밖에는 뒤에 예, 생각나는 예. 게 털 얘기가 나오니까 자극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중파라. 예,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살이 좀 쪘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이 쪘다. 좋습니다. 자, 넉살 씨 모르게 그리고 또 약간 가요광장 모임이 결성이 된 게 있습니다. 한우살광이라고 해가지고요. 한혜씨 그리고 주우재씨 넉살씨 저 이기광까지 해가지고 청취자분들이 한우살광이라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주셨어요. 요 중에 제일 형이 아마도 주우재씨 아니면 넉살씨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우재 형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 예. 그래서 이게 모임 이름이 한우살광이다 보니까 예. 동생들이 한우를 살 수는 없잖아요. 아. 어떤 분이 사야 될까요? 이거는 저 우재 형님이 사야 돼요. 아니 여기 대본에는 예, 뭐 예. 먹기로 하고 넉살이 계산하기로 됐어요. 이거 계산하실 거지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 예. 이렇게 따지면은 네. 이거 잘 버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요즘 뭐 형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요새 예. 그러면 이 한우 살광 중에 누가 제일 잘 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기광님도 제가 보기엔 잘 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 가장 핫한 사람은 이제 주우재 형님. 아, 그렇죠. 나이도 많고 잘 나가고. 요즘에.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핫한 남자. 우우님이 사시는 걸로. 네, 우우님이. 네. 아, 저랑 한혜는 네. 한참 아래입니다. 에휴, 저도 한참 아래입니다.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아, TV 틀면 나오시던데. 아니, 넉살님도 그렇고. 저는 박리담입니다. 아. 저는 네, 싸게 많이 나갑니다. 네, 예.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 까디오님이랑 까디오 분들이랑 넉살 이렇게 또 식사하시는. 자리가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사시나요 좀 주로? 형님이 주로 보니까 이 사이에서 제가 납니다. 저희가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제가 조금 납니다. 예, 조금 납니다. 아, 멋있으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놀토에서 참외까지 쓰면은 네. 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 분위기 좋아요. 자, 두 팀이 한꺼번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죠. 콜라보로 음반이 나왔습니다. 앨범 이름이 당신께. 요거 어떤 앨범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요거 그러면은 저기 태훈이 형이나 재우 형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재우 형이 한번 얘기해줘요. 네, 저희 앨범이 저번 주에 나왔고요. 네네. 당신께는 총 9개의 트랙이 있는데 약간 좀 서사를 미리 정해놓고 만들고 하다 보니 좀 아홉 트랙이 꼭 한 곡처럼 느껴지게 네,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한테 편지를 쓰듯이 네, 만든 앨범입니다. 더블 타이틀곡, 네. 네, 더블 타이틀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술이라는 곡이랑 예. 당신께라는 곡. 예. 요거 너무 좋으면은 이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곡이 너무 좋으면 이게 포기를 못해서 이제 더블 타이틀을 가는 거잖아요. 예. 이 두 곡이 정말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렇죠. 성격이 예. 그리고 굉장히 상반되는 곡들이어서 둘 중에 어떤 쪽으로 치우치면 곡의 그 앨범 설명을 할 때 좀 왜곡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 밝은 무드 하나랑 저희가 깊게 하는 무드 거. 하나랑. 각각 그러면 뭐 좀 더 설명을 덧붙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 뭐 다른 곡들은 참 좋습니다. 예, 타이틀만 하지 마시고. 예, 왜냐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예, 앨범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장르 음악이다 보니까 네네. 곡 하나하나가 막 신이 나고 하나하나가 되게 막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네. 이 앨범 전체를 돌리 이렇게 쭉 들어보셨을 때 주는 감동이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줘서 예, 사실 요즘 같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는 네. 조금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한 30분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예, 저희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들 깊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앨범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성이 되게 있다는 네, 말씀이죠. 근데 뭐 따로 들어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 들어도 이게 좀 괜찮을 법한 것들을 타이틀로 이제 저희가 정한 거죠. 쏙과 당신께는 따로 들어도 그 맛이 있고 쭉 들으시다가 쏙 나와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습은 넉살씨가 내 레벨에서 가장 잘 쓴 가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까디오 세 분도 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인정합니다. 아, 대답이 좀 늦었다. 목소리가 너무 까라앉아요, 베이스. 아, 근데, 베이스 너무 까라앉아요. 근데 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이혜슬님께서, 재훈님 목소리. 더 낮춰야겠다. 네. 이건 아는 분인데, 이거는 재호 형이 아는 분 같은데, 혜슬님은. 혹시 진영민님이 혹시 재훈님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잘 모릅니다. 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아, 어떤 가사이길래 이렇게. 내 랩에서 가장 잘 쓴 가사라고 표현을 해주신 걸까요? 그냥 저희가 딱 처음에 데모를 해서 보내줬는데 네. 내용이 저희 나이대에 맞는 내용 같아서 네. 저희가 고민하고 경험했던 것들 중에 그 너무 단편적이지 않고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내용을 담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저희끼리는 어른 랩이라고 부르기로 어른의 랩 너무 이 그 예. 그래서 다빈이는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다빈이 이제 90년생이죠? 91년생이죠?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저희가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른의 랩이 아닌가. 어땠어요? 네, 다빈 씨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게 가사들이 막 안 들어왔는데 계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녹음하고 다시 앨범에 나와서도 또 들으면서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좀 공감되는 게 더 생기고. 그리고 또 녹음 과정이 넉살 씨에게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뭐 어떤 게 어려웠나요? 또 너무 프로시고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까데오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경력이 오래됐다고 이제 익숙해지는 면들은 있지만 네네. 뭔가 이게 익숙해진다고 그게 꼭 잘하는 걸로 연결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이제 익숙해지고 저만의 틀이 생기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오다가 까데오를 만났는데. 자꾸 제가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제가 준비한 랩을 완벽하게 네. 해야 되니까 네. 탁 하잖아요. 네. 근데 막 중간 중간에 박자가 좀 나가고 좀 틀려요.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다시 하지 마라. 이게 맛이다. 아니 이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냐. 이미 넌 준비가 돼 있다. 다시 하지 마라. 아니 가사를 틀렸다. 네. 가사가 아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씹혔다고나 뭐야. 아예 그냥 거죠? 뭐, 예, 뭐 네. 여기 보면은 질문에 그 진영민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면은 목소리 프레스 좋으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목소리 프레스 좋으시다. 네. 근데 그것도 그냥 가라.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뭐 예를 들면 요 정도까지도 진짜로 있었고 뭐. 그냥 방에 들어가라. 뭐 난 지금 곡을 연주할 테니 노래를 해라. 나 노래 준비한 게 없다. 그냥 알아서 해라. 즉흥으로 해라. 뭐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즉흥 뭐 잼 하자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건가요? 조금 과장이 있고 그 저희가 요구한 정도는 뭐 박자를 너무 이렇게 세게 지켜서 부르면 네. 이게 너무 일관성 있는 박자가 되니까 너무 정박에 딱 너무 정박적으로 네. 부르지 네. 마라. 이 정도의 과장이 아닙니다. 제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소리 막 이렇게 네. 녹음이 됐어요. 그게 그냥 앨범에 실린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근데 제가 더 이상 못 참고 네. 잘라냈죠. 그건 안 된다. 그건 진짜 안 된다. 네. 그거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나와서 제가 막 아예 눈에 띄게 가사를 씹고 틀린 거예요. 네. 근데도 막 박수 치면서 좋다. 그래서 속으로 안 듣고 있구나. 내 녹음된 랩을 아예 안 듣고 있구나. 나랑 이 사람들은 놀리는 건가? 뭐 약간 네. 이렇게. 아니, 근데 표정은 진심으로 그런데. 진심으로. 아니 전반적인 네. 플로우를 듣는 거죠. 음악이 그런 거 이제 고치면 네. 되니까. 가사가 전부 아니니까. 아, 분위기가 나오면. 아, 전반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쭉 간 거다. 그렇죠. 정말 그냥 제가 만약에 그래 나도 좋아했으면 진짜 그냥 뭐 가사고 뭐고 그냥 거의 뭐 이러고 있어서 나올 법할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최승환님이 지금 자유방임형이네 이렇게. 웃어주시고. 아, 근데 또 원하는 게 많아요. 박자를 뭐 맞추지 마라. 뭐 네. 말하듯이 해라. 네. 요구하는 건 또 많어. 네. 아, 그러면서 전반적인 플로우가 좋으면 좋다고 하는 게 아, 이거 어려워요. 약간 조금 네. 아, 그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요. 까데오는. 예. 아, A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B가 좋은 것 같은데 뭐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네요. 네. B를 부르되 A를 넣어줘. 이런 느낌인 거죠. 반대표를. 예. 노래계의 추상파이신가요? 하고 또 이보람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녹음날까지 BPM이 없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말이 보통, 보통 저희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 작업을 할 때 그 BPM이라고 그 메트로놈 속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트랙을 쌓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네. 저희 뭐 까데오 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BPM 없이 뭐 어떻게 보면 메트로놈 없이 그냥 하는 게 옛날 음악처럼 더 그렇게 잼하면서 이제 저희 앨범도 그렇게 녹음을 다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형도 충분히 이제 같이 네. 이제
또 섞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같이 또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니 요새 그래요? 진짜 메트로놈 뭐 그쵸, 이런 거 안 키고. 예. 예. 그러니까 뭐 박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음악을 예. 녹음을 하거나 요즘에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예. 일정한 박자에 의해서 그 그쵸. 안에 규격이 딱 있어서 뭐 예. 89라는 정확한 네네. 수치대로 계속 리듬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딱. 네. 이제 녹음자를 날 그럼 나도 그 BPM 일정한 박자가 이씨 해야지 나도 녹음할 때 좀 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빈군이 드럼을 치는 이 친구가 이제 드럼이니까 박자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치는 형들이 갑자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뭐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너가 맞춰라. 진짜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냥 다빈 씨가 그냥 거의 약간 메트로놈처럼 박자를 일정하게 유지를 박자는, 해주시는 거잖아요. 박자는 이게 박자는 4분의 4박입니다.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은데 저희가 공간마다 좀 공연마다 라이브마다 좀 템포가 달라지는 편이긴 해요. 네, 속도가 기분마다 뭐 그렇게 조금. 예, 그래서 뭐 예. 거의 뭐 저희가 처음 라이브 영상을 찍을 때는 원곡 속도의 한 기분을 굉장히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거의 수다맨 형님 네, 스타일로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이 정도. 노래방에서 갑자기 발라드인데 디스코 딱 누르고 예, 바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예. 조금만 이렇게 기분 그렇죠, 좀 그렇죠. 이게 사람 같아요. 이게 사람인지라 기계가 아니라 네, 약간 네. 본인이 좀 흥분하고 신이 나면은 조금 더 박자도 빨라질 그렇죠. 수도 있고 약간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신나는 정도를 넘어섰어. 저를 시험하고 있더라고요. 이 형 여기까지 할 수 있네. 막 더 빨리 치고 더 빨리 거의 계속해서 막, 예. 거의 그 정도로. 그래서 거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예. 박계준님이 서로 안 맞네 안 맞아요. 예. 어때요?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죠. 까디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많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들 성향이 다 다르고.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모였을 때. 거의 예상할 수 없는 소리들이 가끔 나오는데. 맞아. 그거는 저희 역량 밖이라서 어떤 소리? 어떤 소리길래요? 어떤 소리가 나오죠? 뭐 그게 뭐가 됐든 뭐 예를 들면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구성 네네. 중에 갑자기 반주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다가 다시 그렇지, 올라가고 맞아. 뭐 이런 구간도 생기고 근데 저희가 그걸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얘가 랩을 하다가 뭔가 그 가사에 뭔가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 내용들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소리를 죽이게 되고 그럼 그 구성이 나오고 다시 뭐 코러스로 넘어간다던가 즉흥성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예. 진짜 뭐 그러면은 녹음 같은 것도 뭐 원테이크를 쭉 가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녹음 네. 찍어가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BPM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BPM을 설정을 안 해놓기 때문에 계속 부분마다 조금씩 미세가 다르니까 예. 찝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총 9곡이면 9곡 다 그냥 한 번에 쭉 녹음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틀린 부분만 뭐 자기가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 한두 개 정도만 수정하고 다 통으로. 와. 통으로 근데 여러 한 세네 개를 받아서 저희끼리 네, 좋은 거를 좋냐 골라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게 참 보컬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되게 깡패 같은 짓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그러면 한 곡을 9번을 하면 9번을 다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저희는 9번씩 안 하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야, 진짜. 예. 되게 신기하다. 예. 저도 어쨌든 뭐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충격인데 되게 멋있습니다, 뭔가. 근데 사실 이 밴드 하는 친구들은 그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노래가 더욱더 듣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노래를 일단 듣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넉살 까데오 당신께 듣고 올게요. 이기광의 가요광장 넉살 까데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넉살 까데오 당신께 듣고 왔고요. 예. 뭐 새로 뭐 좀 들려주실 게 있다고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우리 해 빨리. 키가 안 맞잖아. 죄송합니다. 예. 예, 이렇게 짧게. 예, 저희가 라이브로 준비를 못 해 가지고. 네, 네. 예. 아이, 둘을 난 죄송합니다. 방금 깔았어. 지금 자, 다시 해 봐. 다시 가. 아, 해 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난 아무도 없이. 아, 태훈이 형 왜 그래? 평소에 잘하던 형이 좀. 예,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논란이 돼요.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죠. 예. 부끄러우시면 저희가 너무 생소리엔 좀 부끄러워서 죄송해요. 낮에는 제가 잘 기능을 안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요. 김유리님이 진짜로 라이브로 더 듣고 싶다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K1233님이 설명 들을 때 노래 너무 궁금했는데 첫 소절 나오자마자 너무 좋아요. 디렉팅이 찰떡이었던 걸로. 아, 저는 들으면서 아, 넉살 씨가 약간 숨참이 조금씩 느껴지던데. 아, 뒤쪽에선 예,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예. 아, 요거를 또 한 번에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아, 예, 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 이해슬님도 노래 듣자마자 무슨 노래인지 이해가 확 되네요. 이것이 바로 리듬을 가지고 노는 노래. 야, 이렇게까지. 어, 진짜로. 뭔가 리듬을 갖고 노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연주가 이미 제멋대로 제멋대로라서 예.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 예. 거기서 또 박자를 찾아서 예, 해야, 예, 해야 되니까 어, 정말 예. 어, 집중도 있게 아, 각자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팀. 예. 진짜로. 예. 아, 각자의 길을 그 알아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잘 어우러지게 맞춰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자, 2341님이 해띠 까디오들과 오. 콜라보 작업하실 수 있겠나요? 야, 오. 요거는 가능하신가요, 혹시? 저요? 예. 아, 저도 뭐 아, 시키만 주신다면 열심히 해 봐야죠. 저희가 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네. 언제나 열려 있어요. 아, 기광님이 오시면은 뭐 아유, 저는 뭐 아유, 또 불러. 저와는 다른 아마 디렉팅을 주실 겁니다. 아, 비슷할 것 같은데. 다 맞춰 드릴게요. 다 맞습니다. 아니, 아니요. 분명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아, 최승아 님이 넉살 님 이거 놀토의 노래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음 너무 어려워요.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아, 근데 넉살님은 하셨으니까 그죠? 그렇죠. 제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직장을 잃는 순간 아마 제 노래 한 번쯤은 틀어 주시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아마 근데 요 노래는 네. 이 정도 노래는 안 돼요. 요새는 아.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서 오. 이 정도 노래 이 정도 속도면은 아, 아마 나올 그리고 또 앨범에 더 네. 발음을 씹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넉살님은 네. 또 발음이 워낙에 딕션이 좋으시니까 네. 그래서 아예 실수한 걸 내서 가사만 표기하고 아~ 그 정도 만들어야지 아~ 아예 그쵸, 가사 그쵸. 씹은 걸 내는 수밖에는 또 키씨가 또 워낙 또 잘 맞추시니까 아,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 자, 까데오 요 팀 이름이 참 독특하고 예쁜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까데오는 그 남미에 있는 전설에 나오는 도깨비인데 아 그래요? 네, 개의 모습을 하고 있고 까만색 까데오랑 흰색 까데오가 있는데 뭐 양면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 저희가 음악에서 표현하고 싶은 걸 사실 다 해보자 라고 얘기를 아~ 해서 최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다 보니까 까데오라는 이름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도 멋있고요. 자, 까데오가 어떤 팀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 넉살 씨가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요? 예. 아, 본인들 입으로 약간 아, 예. 자찬하기에는 또 부끄럽잖아요. 아, 까데오 예, 네. 대단한 팀이고 네. 어, 정말 멋진 팀이죠. 예. 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설명은 아,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아, 진짜로. 왜 설명합니까? 아티스트 중에 네. 아티스트가 아, 이게, 본인이 만나본 말로 해봐야 소용없고 아, 들으세요. 아, 진짜 들으면 바로 알아. 아, 듣고 만나봐야만 느낄 네. 수 있는 아니, 콘서트 오면 바로 알아. 아, 아, 7월 예, 2월 3일 날 서울에서 하니까 오, 예. 어떤 콘서트까지 예. 보면 바로 알아. 아, 좋습니다. 예. 아, 진짜 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까데오라는 팀이 네. 어, 넉살 씨와 까데오 요렇게는 어떻게 또 이렇게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처음이 한 이제 한 8, 9년 전부터 사실 베이스 치는 저희 재호 형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뭐 공연도 제가 재호 형 하는 팀에서 조금씩 도와주러도 가고 뭐 할 때 같이 얼굴도 많이 보고 하면서 친해졌다가 네. 이제 까데오의 앨범을 나온 걸 듣고 앨범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럼 점점 친해지게 됐죠. 이제 그때 이제 기타 치는 태훈 형도 알게 되고 네네. 원래 까데오의 이제 드러머가 다빈 군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있는 다른 규철이 형이라는 드러머가 있었는데 오. 그 형들이랑 셋이서는 두루두루 알다가 다빈이로 이제 드러머가 교체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앨범도 얘기하다가 까데오랑 싱글 하나 작업도 해보고 오. 제 앨범 정규 2집에서도 같이 작업해보고 하다가 오. 이거 앨범 딱 떠오르는 앨범이 있는데 그 당신께라는 앨범인데 까데오랑 같이 하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을 하게 예, 되시는구나. 예. 첫인상 같은 거 기억나세요 혹시? 첫인상? 팔, 네, 딱 처음 봤을 때 야, 너무
동네에 있을 법한 얼굴이어가지고. 아, 넉살 씨요? 네. 그네 봤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서로는 사실 기타리스트 형들 태훈이 형, 재호 형이랑 저는 본지가 좀 됐고 네. 다빈이가 우리 까데오 팀에 있는 이 두 명의 기타리스트 형들의 사실 비주얼이 보통 비주얼은 아니거든요. 아, 예. 사실은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되게 못된 사람 쪽 그 얼굴이야, 재호 형. 아. 근데 그 다빈이가 봤던 까데오의 그 첫인상이 궁금했어요. 어, 예. 형들을 처음에 이제 영상으로 봤었는데 이제 규철 형이랑 원래 드러머 형이 있었을 때 그 라이브 영상을 봤었는데 되게 다가가기 좀 힘들겠다 뭐 그런 거 있었 인생 좋지 않아. 예예. 그랬는데 네. 어떻게 또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되셨는지. 그러다가 사실 뭐 음악적으로 제가 좀 취향도 잘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일 큰 건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 음악의 힘이 컸구나.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오후 1시 라디오라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의 완벽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아, 예. 다들 술을 좋아한다는 게. 아하. 네, 그 카테고리 하나로 정말 아, 예. 술과 음악으로. 예, 예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아, 멋있는데요, 진짜. 그게 참 말은 지금 이렇게 하면 멋있지만 직접 보시면은 아마 아, 직접 보면 멋있진 않나요? 하글 떼실 거예요. 이 사람들 뭐야 이럴 줄은. 예. 아 좋습니다. 자 이기광의 가요광장 기광 막힌 초대석 넉살 까데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 코너를 조금 진행해 볼까 하는데 넉살 까데오와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넉살 씨에게 드릴게요. 넉살 씨, 넉살 씨가 1억을 받으시면 한혜 씨가 100억을 받게 됩니다. 아, 이건 좀 그런데. 네, 하지만 그 100억의 일부를 한혜 씨가 받은 100억의 일부를 넉살 씨에게 나눠주거나 선물을 해주거나 아. 아무것도 못 해줘요. 자, 그렇다면 그 1억 본인은 받으시겠습니까? 아예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을래요. 안 받는다. 자, 두 번째 질문 기타리스트 태훈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앞으로 하나를 꼭 지켜야 한다면 라이브 할 때마다 변주 없이 똑같이 오. 연주하기 대 미리 만들어둔 대로만 녹음하기. 하나, 와. 둘, 셋.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후자 녹음 선택해 주셨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베이시스트 재우 씨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좀 더 화가 나는 것은 넉살에게 음악으로 훈수 듣기 대 넉살에게 헤어스타일로 훈수 야, 듣기. 진짜 싫어하는 아, 것들만 있네. 자, 음악 대 헤어. 하나, 둘, 셋. 헤어 하겠습니다. 헤어. 헤어. 자, 마지막 질문은 다빈씨 질문입니다. 지금 세 명의 형과 함께 활동 중이신데 한 명의 야. 인생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면 이게 뭐야? 자, 태훈 시대, 재호 시대, 넉살. 하나, 둘, 셋. 재호. 재호. 나도 재호야. 나도 나야. 오, 그래요. 잘 들어보,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넉살 씨 1억 받기 대 안 받기. 안 받기를 선택하셨죠? 어, 근데 여기에 대본에 네. 제가 받기로 하면 어떡하려고 아예 안 받는다라고 대본에 아예 써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거 뭐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고. 어, 그러게요. 대본에 정답이 써있어요. 제가 읽은 게 아닌데. 이거 되게 소름 돋는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러지? 어, 뭐야? 참고로 한 해가 안 받는다고. 아, 예. 아, 제가 안 받는다고 미리 써놓은 줄 알았어요. 잘못 봤네요, 저희가. 잘못 봤어요, 저도. 예. 그렇죠. 한혜 씨는 똑같이 이제 넉살 씨가 이렇게 됐으면 예.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아,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 왜냐면 왜요? 저의 1억은 네. 뭐 저의 1억 너무 감사하죠. 네. 허나 한혜가 혹은 네. 제가 100억을 받는다? 네, 네. 아, 참을 수 없죠. 그러니까 100억 안 받고 말지. 그가 100억을 받고 기뻐한다? 아, 참을 수 없습니다. 아하, 그렇죠. 아, 그만한 불행은 없어요. 야. 그의 기쁨, 참을 수 없죠. 예. 그의 너무 크나큰 기쁨은 나의 불행이다. 아, 너무, 저 생각만 해도. 아, 배가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아, 좋습니다. 야. 아주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예. 자, 두 번째 질문이, 아, 변주 없이 라이브 하기 대 짜놓은 대로 녹음하기. 태훈 씨는 녹음을 선택을 해주셨죠? 네. 예. 네. 어,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미요? 네. 오. 이미 그렇게 하고 예. 있어서. 네. 라이브 때 변주 없이 해본 적이 최근에 없고. 예. 녹음은 좀 짜서 하는 편이고. 아. 그러면 라이브 때도 진짜 거의 그냥 조금씩 달라지시는 거죠? 조금씩 달라질 때도 있고 많이 달라질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똑같이 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아하.
약간 근데 한 명이 조금 다르게 연주를 시작하면은 그에 맞춰서 다른 악기들도 조금 네, 변주하면서 좀 따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즐거워하시면서 약간 라이브를 네. 연주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라이브의 목적성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매번 새로운 버전을 만들자. 와, 근데 이게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쨌든 본인들의 악기에 대해서 뭐랄까 되게 내 몸처럼 이렇게 딱 익숙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저희도 아직 멀었는데 네네. 그냥 그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걸 네네. 오래 하면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저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잠깐 잃으면은 여기 어디지? 뭐야 갑자기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순간이 나는 여기에서 예. 이 랩을 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예. 내가 안 듣던 약간의 연주가 들리면 예. 여기가 어디지? 예. 늘 긴장하라고 얘기해주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아 재밌습니다. 자 208님이 까디오분들 무주 영화제에서 뵀었는데 그때도 무성 영화에 연주하시는 거 보고 감명 깊었어요. 앨범 곡은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네요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멋있었어. 멋있다. 아, 좋네요. 자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넉살에게 음악으로 훈수 듣기 대 헤어스타일로 훈수 듣기. 헤어스타일이 더 나으신가 봐요. 그게 더 화가 난다는. 아, 그게 더 화가 나시나요? 네. 헤어가 더 화가 난다고? 좀 더 화가 나는 것은 질문이어서 예. 왜요? 저는 제 머릿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머리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아니 뭐 관리를 따로 하는 건 아닌데 네. 뭐 매일매일 트리트먼트를 하고요. 와. 네, 제가 보기엔 잘 말리고 재호 형 정도 생모면은 잘라서 갖다가 팔면은 예. 100단위로 받겠다. 요즘 약간 말고 나타나더라고요. 관리를 정말 잘하시네. 오늘 좀 습해서 그런지 많이 죽었네요, 컬이. 습할 때랑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감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지금 어느 정도나 그러면 지금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신 거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한 5, 6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와. 처음 봤을 때부터 길었던 것 같은데 형이. 이루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도 넉살 씨도 재우 씨만큼 엄청 기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큰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신경의 변화라면 예, 예, 예. 또 신경의 변화인데 네. 사실은 저 앨범 하면서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 네, 그래서 잘랐는데 사실 선생님이 제가 이제 가져갔던 예시 사진들을 조금 잘못 가져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진을 가져가셨어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해외 모델. 예, 예. 해외 모델인데. 해외 모델인데 굉장히 유명한 저. 뭐 예를 들면 뭐 브래드 피트의 20대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막 19살 막 이런 사진들이었어요. 예, 예. 밖에 막 박수 치면서 예.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좀 보여드리면서 좀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시자마자 약간 분노의 가위질로 석뚝석뚝 잘라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많이 치게 되신 건가요? 예,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하. 예, 예. 근데 이 헤어스타일도 충분히 잘 어울리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자른 머리 어쩔 수 없죠. 제가 붙임머리 하지 않는 이상.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재우 씨에게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재우 씨에게 단발머리란? 이제는 뭐 그냥 신분증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머리로 저를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진짜 길지. 네. 자, 넉살 씨에게도 예.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넉살 씨에게 단발머리란? 저의 직업입니다, 이건. 직업이요? 네, 지금 왜냐면 요 정도 잘라지니까 예전보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덜해졌어요. 직업을요?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제 머리가 짧은 넉살은 삼손이 잘린 머리처럼 삼손이 잘린 머리카락처럼 힘을 좀 잃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한간에 나오고 있어서 제가 빨리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김호나님께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 재훈님이 넉살님인 줄 알았다고. 야, 이건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들어요. 그렇죠. 원래 저 정도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숱이 훨씬 많아요, 재호 형이. 아, 그래요? 정말 저거 잘라다 가발 만들면은 생모 가발 진짜 기가 막힌 거 나옵니다. 진짜 숱 많은 거 최고죠. 예. 제이님이 그
헤어 시안 그 사진이 있었어요. 설마 예. 티모시 샬라메 이렇게 티모시 샬라메도 있었습니다. 아 있었나요? 네, 죄송해요. 제정신이냐 진짜. 예, 진짜 제가 아, 어떤 분이 제정신이냐고 아니 제가 검색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예. 예. 예. 제가 검색해서 간 게 아닙니다. 네. 예. 아무튼 넉살 씨는 또 넉살 씨만의 멋이 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예. 진짜 꼭 길러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 머리 기르고 있는 중인데 와. 워낙 뭐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와. 기르기까지가 그냥 너무 엄청 오래 걸려요. 얘는 그거 빼고 다 별로 맞아요. 머리 길이 그나마 하나 찾은 거예요. 다 조금 미달입니다. 아 제가 재호님 따라서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 명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태훈 씨 대 재호 씨 대 넉살 씨 다빈 씨의 선택은 재호 형을 선택했어요. 와 왜죠 왜? 머리가 길어서 너무 멋있어서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 헤어스타일이 가장 큰 약간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네네네 머리 찰랑찰랑하는 머리도 저도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재우 형 정도는 태어나야지. 아 쉽지 않지. 얼마 전에 저기 넉살도 셋 중에 누구를 아버지로 두고 싶냐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아 그래요? 재호를 네, 저도 재호 형을 네. 택했습니다. 어 왜요 왜요? 어 사실 저희 넷 중에 가장 상식선에 있는 사람이긴 해요. 아, 아, 가장 그래요? 평범하고 그냥 아. 되게 일상적 일상을 아 되게 이성적인 이성적인. 아. 예. 태훈 씨라면 이 세 분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나요? 아 살아보고 싶은 네, 거는 태훈 씨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도 재호를 오 우와 가장 정상이에요. 저희는 이미 너무 특별하게 살고 정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정상의 삶은 뭐지? 네, 정상적인 삶.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기광의 가요광장 넉살 까데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9752님이 아까 콘서트 얘기 너무 지나갔듯 하셨어요. 정확하게 언제 하신다고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7월 시작되는 네. 2일 3일. 아, 7월 2일 3일. 네, 서울 그 상상이 가득한 마당. 아, 상상이 예. 가득한 마당. 상상이 가득한 마당. 네. 예. 상상 뿅당에서. 네, 뿅당. 예. 7월 2일, 3일 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춘천에 있는 또 여기 춘천에도 있습니다. 상상이 가득한 곳이. 아, 춘천에도 있구나. 예. 그 춘천 뿅당에서는 네. 16일 날, 7월 16일 날 하고. 그리고 7월 23일, 부산에도 요 마당이 있습니다. 상상이 가득한 곳. 상상이. 예, 여기서 7월 23일 날, 이렇게. 아, 네 분 상상 가득한 곳에서 상당히 좋아하시나요? 상상 빼면 시체입니다. 상상에 듣고 상상에 살아서. 아. 예. 상상 뿅당에서 아, 예, 네 분이 그럼 함께 네. 공연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너무 매력적인 공연이 될 것 같고 K1233땡땡땡님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네요. 재우 씨 삶이 뭔지 궁금하네요. 재우의 삶. 도대체 정상의 삶이란? 정상의 삶. 글쎄요, 재우. 말해줘. 저는 그냥. 어, 되게 열심히 살고요. 네네. 그냥 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정상의 기준은 네. 제가 이 중에선 제일 술을 덜 먹습니다. 아하. 네. 아, 또 왜 이래? 아, 맞잖아요. 맞아. 내가 맞는 덜 말이에요. 애주가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의 삶을 살고 있다. 네. 어우, 좋네요. 맞는 좋습니다. 말입니다. 예. 예. 건강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 번씩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낮에 이렇게 해가 밝진 않은데 네네.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건 처음인데 네. 오히려 좀 맑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네. 상상이 이게 풍부해지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영감을 많이 받고 갑니다. 기분이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제 가요광장이 네. 또 영감에 득이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좋아요. 또 말씀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진짜 라이브로 한번 노래 좀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우 씨.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재밌게 즐겁게 잘 하고 갑니다. 저희 공연 좀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공연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넉살 씨. 네, 저도 한우 살광
아, 한우살관. 네, 한우살관. 어, 어쩌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때 한우를 제가 사는 아, 예. 그 모습. 살 뻔했지만 조우재님이 예, 조우재님이 예. 예, 사는 쪽으로 몰아갔으면 다행인 것 같고. 네네. 예, 오늘 기광님이 또 멋진 라디오 잘 불러주셔가지고 아유. 재밌게 하고 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도 네 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겁고 또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끝곡으로는 넉살 그리고 까데오의 숲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모두 기광 막힌 하루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